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꿈에 그리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10마리씩이나 입양을 했습니다. 아, 짜잔, 진짜예요. 자, 살아있는 거는 한국에서 불법이라 이 죽어있는 우리 표본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진짜 다 손바닥만 해요. 자, 제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장수풍뎅이 중에서 가장 크고 곤충 중에서도 가장 큰 풍뎅이인데요. 자, 와, 이 친구 보세요. 때깔 보세요. 이거 제가 직접 표본을 한 친구인데, 자, 짜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정부루 에디션 넘버원, 정부루 한정판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표본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헤라클레스가 아종들이 많아요. 아종이 뭐냐면 헤라클레스는 똑같은데 뿔 모양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서 뿔 모양이 다른 걸 말해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헤라클레스 리키 한정판으로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표본을 하고요, 여기 침필 사인도 들어가고. 자, 근데 이 10개를 만든 이후에는 제가 더 이상 이 헤라클레스 리키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딱 10개만 있는 것이죠. 이거 이후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팔라한니쿠스, 10cm가 넘어가는 사슴벌레, 또는 넵튠 장수풍뎅이, 아니면 코끼리 장수풍뎅이, 메탈리퍼 등등 이렇게 한정판으로 딱 10개씩을 묶어서 만들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표본을 순수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는 친구들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슝 넣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코커서스 등등에서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서야 이거를 드디어 하게 되었네요. 제가 또 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액자에 모아두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곤충을 키우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학업이 바빠서 관리를 못해주는 친구들은 이렇게 표본 액자를 집에다가 하나씩 모으면서 걸어두면 나름 재밌답니다. 그리고 소장 가치도 있고요.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를 처음으로 해보았는데 표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오, 자,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요, 전조판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표본을 이렇게 도돌도돌 잘라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만나보고 싶더라면 좋아요를 2000개를 눌러주시면 제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번에는 소라기 때문에 와, 부러졌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줍니다. 저번에는 소라게에 1500개 이상 내서 지금 벌써 비행기표 예약했죠? 망했죠? 오, 말랑말랑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우와, 볼수록 멋있다. 볼수록 멋있네요. 오,